가장 인기가 많은 배우는 누구인가요? 아, 남자 아이들은 마동석 삼촌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희 오빠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하정우 삼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향기 학교에 한번 가서 교직원들이랑 학생들 회식 한번 시켜주자고. 스케줄이 그렇게 아직 스케줄을 못 잡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인기남의 남다른 유머센스. 주지훈 씨는 올해 여름 기대작 영화 공작과 신과 함께 인과연이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하는데 일주일차. 네. 일주일차. 너무 좋죠. 원 플러스 원 행사해야 돼요.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다 어떻게 봐주실지. 올해 신과 함께와 1987로 2천만 배우로 등극한 하정우 씨. 하정우 씨의 아성에 도전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를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성과 신과 함께, 아성과 신과 함께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성? 아성? 아성은 저희 집 동네에는 중국집이 아성이에요. 30년 된 중국집이 있는데 잠원동에 591에서 591에 정말 배달을 너무 빨리 해줘요. 정말 저를 끊고 잠깐 하자고 도착해요. 놀라운 아성 중국 요리. 1년 넘게 촬영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되게 돈독해지셨을 것 같아요. 회식 자리가 몇 번 정도? 주지훈 실장이 잘 아니까. 저희가 200여 차례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다들 워낙에 사이가 좋아서 이제 끝나고 뭐 저녁 식사를 거의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촬영이 있으면. 그럼 회식을 주도하는 리더가 주지훈 씨였던? 아니요, 저는 그냥 따라. 김도욱 씨가. 네, 김도욱 씨가. 다들 금시초문이에요. 오늘 알게 되는 게 좀 많네요.